다문화 인구 증가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 정책에 대한 중요성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호남통계청에서는 호남권 다문화 인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호남통계청 연결해서 광주 전남 지역 다문화 인구 현황과 관련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호남통계청에서 조사한 2018년 광주 전남 다문화 현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다문화 가구 수가 광주는 6,836가구, 전남은 13,342가구로 각각 전년 대비 4.7%, 4.1%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모두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며 이혼 건수는 광주가 전년 대비 17.8% 증가한 반면 전남은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번 조사를 보면 출신 국적별 다문화 구성비를 보면 베트남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국, 한국계 중국,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광주 전남의 특이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 순위가 한국계 중국, 베트남, 그리고 중국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저희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베트남, 중국, 한국계 중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만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외 모든 지역에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아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한 가지 영향이라고 뭐할수 있겠습니다. 네, 또 조사에서는 다문화 혼인과 이혼 건수, 출생률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문화 혼인 건수는 저희 광주가 전년 대비 7.6%, 또 전남이 6.6% 증가하였습니다. 이혼을 보면 다문화 이혼 건수의 경우 광주는 전년 대비 17.8% 증가한 반면 전남은 8.4% 감소하였는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 비중으로 본다면 제주 11.5%에 이어서 서울과 같은 11.1%로 그래도 여전히 17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이혼 비중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네, 출산 관련해서인데요. 저출산 현상은 다문화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다문화 출생아 수가 광주는 전년 대비 1.6%, 전남은 16.6%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전체 출생아 중에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전남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인 5.5%를 넘은 6.9%로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높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리 잡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저출산 문제는 다문화 인구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건데요. 끝으로 종합적인 평가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다문화 가구와 출생아 비중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한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계를 통해서 듣는 광주 전남 다문화 현황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